자, 그러면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사실 저희가 주식 떠나줄 때 박사님 많이 모셔서 어떻게든 네. 저희가 도움을 받은 적이 많은데 오늘 꼭 뭐 그런 목적보다는 네. 오늘은 우리 큰 어르신 저희 또 여의도에서 굉장히 큰 선배님 아니시겠습니까? 네, 네 그분의 해안을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김한진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한진 박사님. 아, 주식이 지금 뭐 시장이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근데 또 김한진 박사님이 뭐 정확히 예측했다 이런 얘기는 뭐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꽤 이런 방향을 말씀을 이제 많이 하셨었던 것 같긴 해요. 제 뭐 기억에. 그래서 역시 큰 형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우리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혹시 보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이 좀 교착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요. 뭐 요즘에 국내장을 국장이라 그러고 뭐 미국장 미장이라고 그러는데 국장이나 미장이나 글로벌 증시 전체가 소위 그 코로나 전쟁을 치르느라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네 통화 재정 정책을 뭐 세게 이제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비용을 조금 내는 구간이다. 좀 고상한 표현으로는 이제 그걸 금융 불균형이라고 그러고요. 경상적인 실물 경기와 금융 시장의 어떤 컨디션이 이제 괴리돼 있는데 그 괴리돼 있는 부분을 이제 재정렬하는 이제 그 재정렬하는 과정이 때로는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네. 또 어떤 경우는 뭐 신용 경색, 뭐 기업의 부도, 네.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런 그 실물 경기와 좀 금융 시장의 불균형을 균형적이지 않은 부분을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과열된 자산이 조금 열기를 식히는 거거든요. 네. 재정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든 뭐 부동산이든 혹은 여러 가지 채권시장이든 조금 그 과열된 네. 거품기가 있는 종목들이 좀 걸러지는 과정. 이게 2022년 전체적인 장세의 뭐 좀 컨셉이다. 저는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되게 안 좋잖아요. 미국도 안 좋은데 네.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급락한 이런 배경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 나오잖아요. 물가 네. 때문이다. 뭐 네. 병목 현상이다. 네.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좀 자산에 거품이 껴서 그렇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뭐 이게 복합적인 건지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원인을 좀 알아야 또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이렇게 네. 계속 작년 연말부터 전 세계가 네. 다 안 좋았던 네. 이유가 네. 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금 뭐 과도한 좀 자산 가격이 상승에 대한 후유증. 좀 그 후유증을 인플레이션이라는 비용으로 지금 이제 좀 조정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결국 물가인 것 같습니다. 물가요. 지금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뭐 1월 5일 날 12월 FOMC 의사록이 나온 다음부터 네. 글로벌 증시가 이제 본격적인 조정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12월 FOMC에서 가장 특이했던 점이 양적 긴축을 이제 예. 얘기를 했고 그 전까지는 올해 뭐 한 연말 정도 4분기 이제 금리를 예. 인상한다라는 정도에서 이제 한 세 번에서 네 번 인상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뭐 일곱 번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뭐 연준의 매파적인 의견이 포함된 FOMC 의사록 작년 12월 의사록이 공개된 게 1월 초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연준이 조금 12월이나 혹은 그 이전에 작년에 어떤 그 통화 정책에 대한 태도와 이제 확연히 이제 굉장히 달라진 그런 모습을 12월 FOMC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지금 글로벌 증시에 조금 가장 큰 조정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 의사록의 배경은 두 가지죠. 인플레이션과 양적 긴축 내지 좀 다급해진 금리 인상 스케줄 네. 즉 통화 긴축과 조금 관련이 굉장히 깊은 거죠. 그게 이제 조정의 신호탄이었고 그게 지금 3월
지난 그 FOMC 결과에서도 재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어쨌든 물가 얘기를 계속 많이 하시니까. 네. 근데 이게 물가가 그럼 미국,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요, 유독 미국만 너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낮은 건 아닌데 예전에 고점 대비해서 보면은 그렇게 엄청 높은 것도 아니고 사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네, 맞습니다.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좀 높아요. 다른 나라, 일본은 디플레 상태고. 그럼 미국만 이렇게 물가가 높으면 이게 만약에 공급에 문제가 생겼으면 전 세계 물가가 다 올라야 될 것 같은데 왜 미국만 높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미국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수요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근데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그럼 이게 물가가 이렇게 급등한 배경이 미국만 유독 올라간 배경이 좀 뭐라고 좀 생각하고 계세요? 미국이 가장 뭐 돈을 많이 더 세게 풀어서? 네, 풀었죠. 네, 지금 차트 2번을 보시면 네. 미국의 물가 지금 이사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미국이 경기가 가장 좋고 또 경제가 가장 원래가 셌는데 코로나19 이전에도 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그러니까 이게 수요 견인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 것이고요. 또 과잉 유동성이 어쨌든 미국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요를 이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요를 이끌 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켰죠. 그래서 세계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 연준이 돈을 뭐 4조에서 9조 달러의 대차 대조표 확대를 안 했고 금리를 제로 금리까지 안 낮췄다면 무슨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요인으로 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배럴당 한 20%는 낮게 형성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결국 뭐 집값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이 과잉 유동성의 결과고 그리고 미국이 가장 경기가 원래 뭐 잠재 성장률도 뭐 조금 이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나19를 맞았기 때문에 임금 상승이 굉장히 빠르고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이민 뭐 규제 이런 것들로 이제 노동 공급이 감소하면서 지금 뭐 인력 시장에서 그러니까 노동 시장에서 조금 불균형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네. 노동 시장의 쇼티지 네. 공급 감축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게 지금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 임금 상승이 또 물가 상승으로 앞으로 이어질 거고. 예, 그렇다면 다시 또 임금 상승을 좀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 또 미국이 가장 서비스업이 활발한 국가잖아요. 네네. 선진국 중에서 유럽이나 일본보다도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리오프닝 물가 상승 뭐 여행이라든지 호텔 음식료 값이 다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네. 이제 코로나가 잡히면 또 제도적인 구조적인 요인도 그린플레이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지금 이사님도 질문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공급 차질 요인 혹은 일시적인 병목 현상 이런 부분들이 좀 뭐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닌데 가장 돈을 많이 풀고 수요가 왕성할 수밖에 없는 미국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네. 이것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물가에 조금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주는 것은 맞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통화 긴축이 뭐 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거나 또 뭐 혁신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가 상승 요인들을 조금 잡아준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복합 인플레이션을 일부 약화시키겠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올해 물가 지수가 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라는 게 그림 3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그림 3번을 띄워주시면 지금 뭐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7.5%였지 않습니까? 네. 실선이 지금까지 나온 거를 체크해 주신 거고 네, 정선이 네.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신 거죠? 네. 네. 이 음영 부분이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 이제 2022년 하반기까지인데 제 생각에는 뭐 모르긴 몰라도 한 5, 6월부터는 물가가 피크아웃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오해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 물가가 피크아웃 해도 올해 연말에 소비자 미국 소비자 물가가 뭐 한 5.4 정도, 근원 물가는 한 4.3 정도.
그러면 PC 물가는 연준이 뭐 통화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근원 PC 소비자 지출 물가는 뭐 한 3%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연준이 긴축의 고삐를 늦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그 가파른 각도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가파르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의 기울기로 떨어진다면 연준이 통화 긴축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는 긴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시점은 제 생각에는 내년 하반기 정도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통화 긴축이 진행될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경기가 연준의 통화 긴축으로 인해서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네, 네, 네. 그 이제 처음부터 말씀 주신 게 결국 이게 코로나 등등으로 돈 많이 풀리고 하면서 꼬인 게 다시 재정렬돼가는 과정이다라는 네.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제 꼬였다는 게 뭐가 좀 그만큼 오르지 않아야 될 게 그만큼 더 올랐고 혹은 그 정도로 떨어지지 않아도 되는 게 많이 떨어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뭔가 꼬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네. 흔히 생각할 때 많이 올랐던 자산이라고 한다면 뭐 주식 중에서도 특히 뭐 미국의 빅테크라든지 아니 우리나라도 역시 뭐 인터넷주나 뭐 2차전지주 네. 이런 주들이 이제 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뭐 안 올랐다 혹은 뭐 좀 떨어졌다고 한다면 뭐 전통 산업들 혹은 뭐 무슨 에너지 이쪽이 이제 좀 많이 떨어졌다는 거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말씀으로 이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근데 이제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한번 돈이 몰리는 그 친구들이 이제 또 쭉 잘 나가고 또 좀 안 되는 친구들은 이제 사양산업이 돼가기도 하고 그런 논리로 우린 그만큼 많이 띄운 거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재정렬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뭐 저는 뭐 조금 재정렬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전체적으로 그 모든 경제 활동에는 비용이 있는데 네. 그 비용이 저는 인플레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고 그 인플레가 결국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각국의 통화 긴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어쨌든 뭐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금리를 더 많이 올릴지 아니면 연준이 대체대조표 축소 네. 양적 긴축을 조금 더 활발하게 3월부터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적절한 콤비네이션 조합으로 이제 그 컨셉은 어쨌든 통화 긴축이라는 거죠. 이 통화 긴축기에 주가가 올라가는 적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잖아요. 네. 코로나19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통화재정정책이 워낙 수요를 폭증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국 실업률이 지금 4% 정도 4%를 기록할 정도로 거의 준 완전 고용 상태에 지금 직전에 와 있거든요. 네. 올해 연말이면 아마 3.5% 정도의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이제 도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경제가 조금 이제 좋긴 좋은데 경제의 그 좋아지는 기울기 그 슬로프가 네. 또 어닝 사이클이 어닝에 좋아지는 기울기가 2022년은 가파르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주식시장의 PR은 미리 앞당겨서 12개월, 24개월 혹은 3년 후의 이익을 선반영한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네. 가령 뭐 미국의 S&P 500 PER도 한 17배에서 한 22배, 300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 얘기는 주가의 상승 속도보다는 EPS의 상승 속도보다는 주가의 상승 속도가 조금 빨랐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주식시장 당연한 거죠. 그런데 조금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속도가 빠른데 어닝 사이클이나 경기 사이클을 지금 내다 보니까 이거 작년 대비 올해 기업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은 뭐 작년에 한 15% 증가해서 한 7, 8%로 떨어지는데 네. PR은 리레이팅 돼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조금 숨고르기를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 전체가
금리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닷컴버블처럼 뭐 이거는 뒤도 안 돌아보고 팔아야 되는 정말 100% 거품이다 라고 단정하기에는 지금 어렵거든요. 네. 경기 사이클이 여기서 바로 그냥 마시 가지 않느라니요. 그렇다면 결국 과열된 자산을 속아내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올해는. 네. 그거는 뭐 억울하게 속김을 당하는 속아냄을 당하는 기업들도 종목도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PR이 과도하고 성장주라고 해서 PBR이 5배 이상, 10배 이상 이런 기업들은 일단은 차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조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 앞에서. 그 과정이 올해 좀 재정비 과정이다. 성장주가 그렇다고 조금 안 되느냐. 뭐 저는 좀 오히려 장기 투자자는 성장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아주 단기적으로 네. 시장의 모멘텀을 조금 그 이용해서 플레이를 하시는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밋밋하고 박스권에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올해 2011년에서 2017년 같은 뭐 그렇게 장기간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1700에서 2200의 박스권 2011년에 2200을 못 뚫고 2017년 5월에 가서요 만 6년 동안 박스피였지 않습니까? 뭐 꼭 6년을 그렇게 박스피가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과 거의 유사하다. 특히 2018년과 유사하다. 2018년 장세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사님도 기억하시죠. 2018년 장세가 양적 완화, 양적 긴축 장세였지 않습니까? 네. 2018년에 금리도 4번 올리고 그래서 2018년 말에 2.5% 연준이 기준금리를 4번 올려서 2.5%를 맞추고 또 양적 긴축을 4조 5천억 달러에서 3조 8천억 달러 15% 미국 대차제 조표를 줄였거든요. 연준에. 그 과정에 어땠습니까? 나스닥이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20% 떨어졌어요. 네. 코스피도 비슷하게 나스닥과 비슷하게 떨어졌고 네. 그 사이에도 2018년에도 거의 들쭉날쭉 그 널뛰기장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인플레이션의 공포, 통화긴축의 공포를 이겼기 때문에 2019년에는 비교적 양호한 장이 또 전개가 된 거죠. 이렇듯이 올해는 조금 거품기가 있는 종목들이 조금 뭐 그런 멀티플, 프리미엄, 높은 프리미엄을 조금 반납하는 그런 기간이다. 그런데 이런 그 PR이 높은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도 조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하여튼 지금 시장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진단을 좀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네네. 이제 나스닥도 한 20% 빠졌잖아요.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네, 최근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반등을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상황이 좀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아까 이제 물가 보니까 네. 꺾이려면 한참 남은 것 같고 네. 계속 금리 올릴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이게 주식 근데 어쨌든 이제 20%가 빠졌으니까 박사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래도 이게 좀 증시에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그러니까 변동성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나스닥이 찍었던 저점들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한번 또 깰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 조정은 좀 완전히 끝난 것 같진 않다. 네. 그러니까 기간 조정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가격 조정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가격 조정이 한 차례는 남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 그래요? 반등했다가 좀 네. 빠질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뭐 좀 우여곡절이 조금은 더 남아 있다. 그래서 저는 뭐 한 10% 정도의 추가 조정은 코스피든 뭐 미국장이든 좀 그런 정도의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 지수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냥 이콘 베이스의 전략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냥 감은 좀 QT가 지금 프라이싱이 안 돼 있다. 금리 인상은 프라이싱 됐는데 시장에 3월 16일 FOMC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앞서 2018년하고 19년 10월까지인가요?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15% 줄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월 FOMC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은 어쨌든 QT를 시작하는데 금리 인상이 끝내 QE를 끝내면 그런데 저는 한 30% 줄일 것 같아요. 9조 달러를 한 6조 달러 정도까지. 아, 네. 자산을? 네, 네, 지금 자산을 30% 정도 만약에 줄인다면 한 2년에 걸쳐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전제는 그렇게 줄여도 연준이 경기에 대한 뭐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경기는 계속 뭐 양호한 상태라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진행되면 24개월간 3조를 줄이면 한 달에 한 1200억 달러씩 줄여야 되고 네. 분기에 3000억 달러 이상씩 줄여야 되는데 만기 도래하는 것을 재매입 안 하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적극적으로 채권을 팔아야 되거든요. 물론 MBS부터 판다고 했죠. MBS 다 팔면 이제 또 국채를 팔 텐데 저는 연준이 조금 의도하는 바가 QT를 통해서 좀 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만약에 금리를 지나치게 올리면 자연이자율도 지금 높지 않거든요. 미국 네. 잠재 성장률이 뭐 한 2.5% 정도 되면 그러니까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는 이론적으로 일치하는 자연이자율,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자연이자율이 한 2.5%를 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네. 상태에서 기준금리 자체를 2.5% 이상으로 가져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선택하는 것은 이런 그 자연이자율 개념, 또 다음에 어떤 코로나일지 뭐 어떤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네. 혹은 정상적인 리세션이 왔을 때 버퍼, 통화정책을 풀 수 있는 버퍼를 마련하는 정도가 저는 한 30% 대차대조표를 줄이는 자산을 줄이는 네. 그런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정도면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좀 장기물, 10년물이 조금 단기물보다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경기에 대한 굉장히 어두운 전망이 팽배하게 될 거고 은행들이 역마진이 나서 전체적으로 대출이나 투자 기업 투자가 좀 위축이 되고 어려울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QT를 조금 더 강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시장에 조금 프라이싱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네. 물론 이제 3월 16일 FOMC 결과를 봐야 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되면 시장 망하겠네. 완전히 꼬이겠네. 꼬이는 정도가 아니라 뭐 무너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갑자기 저 나스닥이 제로가 되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한 10% 정도의 추가 하락을 이제 보신다면 네네.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이제 마이너스 뭐 한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 한 30-40%가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신데 여기서 추가 10%의 지수 하락이면 종목으로 따지면 뭐 20-30%는 그냥 쭉쭉 빠진다는 건데 이걸 견딜 만한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시냐.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 뭐 10분들 가운데 한 서너 분 정도만 만약에 에이 그냥 포기하고 다 뺀다 치더라도 그 세네 분이 빠진 거에 연쇄 효과로 또 다른 분들의 주식도 많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10% 하락은 매우 시장을 고통 속에 네. 넣을 만한 수준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게 뭐 모르죠 시장은 무섭게 왜 그래요? 그렇지 마요. 근데 저도 뭐 그냥 뭐 이런 방송에 나와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얘기만 뭐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뭐 어쨌든 제 나름의 데이터에 의존했을 때 일단 양적 긴축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느 정도는 조금 남아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차트를 하나 보시면 네. 경기가 올해하고 내년에는 전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경기가 조기에 그냥 올해 하반기부터 꺾인다. 뭐 제대로 된 통화 긴축도 시도도 못 하고 이러면 제 생각에는 더 빠져요. 네. 연준이 경기를 이길 것 같으니까 긴축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다운사이드 그 하방이 더 열려 있다. 하방이 막혀 있다라는 거죠. 막혀 있다. 네. 경기가 살아 있기 때문에 경기가 만약에 더 망가지면 S&P가 3000을 유지할 수도 없죠. 잘못하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2개월 예상 이익으로 거래를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P가 프라이스가 또 떨어져서 그걸 맞춰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경기 사이클과 어닝 사이클은 같이 가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차트가 굉장히 위안이 됩니다. 지금 이게 미국 경기 선행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미국 제조업 신규 소비재 주문과 오른쪽 축은 미국 소비자 기대 지수거든요. 이게 뭐 왼쪽에 그 미국 제조업 신규 소비재 주문도 지금 경기의 고점하고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월 150억 달러 이상의 괴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의 업사이드가 지금 아직 남아 있다. 고용 지표만 지금 뭐 너무 많이 내려가 있는 거지. 이런 실질적인 소비 관련 지표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팽창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까지는 경기가 괜찮다라는 것이 위안이고 또 한 가지는 연준이 그렇게 적극적인 대차대조표 축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유동성에 대한 조금 시중의 신용경색이 안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저는 연준이 지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미국의 저축률이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그 저축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 그 은행들이 네. 한 2조 달러 가까운 돈을 연준에 예치를 해놨어요. 연준이 그 받아줬어요. 그리고 은행들은 거대한 MMF 펀드와 같이 제로금리로 차입해서 그 연준에 어쨌든 예치를 하면서 제2차 이자율을 받은 거거든요. 이 부분이 만약에 양적 긴축이 시작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2018년 통화 긴축 때는 신용 경색이 일어났어요. 신용 경색이 일어나는 바람에 연준이 시중은행에 돈을 풀었습니다. 양적 긴축을 하면서. 네네. 근데 올해는 미국의 은행들이 1조 9천억 달러를 연준에 예치를 해놨기 때문에 여갈피로 계약을 맺고 이게 되돌려줘야 되거든요. 현금을 미국 은행에게 네. 연준이. 그 부분이 유동성 버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준이 3월부터 양적 긴축을 하더라도 시중에 아주 고약한 신용 경색이라든지 부도율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최소화될 거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경기의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러한 유동성의 경색이 2018년보다는 조금 나은 부분도 있다라는 네. 이 두 가지 점에서 시장이 공포로 이렇게 QT를 많이 하네?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 시장 금리가 거의 큰 폭으로 지금 아마 3월 이후에는 잘못하면 올라가거든요. 금리도 올리지만 QT를 하면 이런 상황에서 공포 심리에 한 번 더 조정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정은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제가 한번 이제 정리를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제 들은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박사님 의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제 양적 긴축이나 뭐 금리를 올리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러니까 너무 좀 모든 가격들이 좀 빨리 앞서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천천히 좀 갔으면 네. 이런 사단이 안 났을 텐데 물가도 너무 오르고 주식 가격도 너무 튀고 근데 이런 것들을 결국 좀 연준 입장에서도 제어를 해야 된다. 정상화 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만 괜찮다면 결국엔 이런 이제 경기가 완충 역할을 하면서 어쨌든 이제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아도 완충 역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완만하게
장기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좀 앞서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개와 주인의 관계처럼. 맞습니다. 너무 개가 좀 빨리 갔기 네. 때문에 너 이제 여기 네. 빨리 와. 약간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단계. 저는 뭐 저기 주가도 조금 과도하게 급하게 올라갔던 측면도 있지만 통화긴축이 한 6개월 정도 지각한 것 같아요. 작년 10월이나 뭐 파월 연준 의장의 뭐 인준 문제라든지 이런 어수선한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뭐 잘못 읽었는지 뭐 이러한 그 의장의 노이즈 때문에 생긴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연준이 지각 긴축을 하면서 시장을 더욱더 올해는 또 압박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해도 되나요? 네네, 하나 정도 더 여쭤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게 어쨌든 미국은 이렇게 긴축으로 확 가는데 네. 지금 중국은 어쨌든 계속 지금 금리를 최근에 낮추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좀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데 또 아마 동계올림픽 끝나면 또 한 번 인하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러고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봤을 때 결국 중국이 또 이렇게 확장 국면으로 만약에 이제 정책을 바꾸면 한국한테 또 되게 좋을 것도 같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는 참 이게 좀 색깔이 애매해서 그런지 몰라도 1월 수익률이 너무 안 좋지만 네. 선진국보다 지금 신흥국이 훨씬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월 달만 놓고 보면 홍콩도 올라가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국의 어떤 버퍼를 받으면 한국도 사실 어쨌든 아직은 시장 분류가 신흥국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지수 자체는 좀 안 좋지만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이걸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미국과 중국은 좀 달리 가는데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올해 한국 시장을 좀 봐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올해 중국 경제가 뭐 금융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중국이 금융 완화를 하는 이유는 뭐 좀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구조조정이 좀 내부적으로 심각할 것 같거든요. 구조조정. 네, GDP의 뭐 30% 정도를 차지하는 건설 부문, 또 건설 부문이 지방 경제 세수나 재정 수지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고 그동안 공단을 닦고 불화하고 거기서 이제 세수를 확충하고 그렇게 성장했는데. 이 지방 정부를 합친 게 또 중앙 정부 중국이 중국 전체의 경제 성장률이다 보니까 올해는 글로벌 전체적인 통화 긴축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런 부채 조정, 중국의 기업 부채 특히 건설 부분이나 부동산 개발 이런 쪽에 부채가 많이 쌓여 있는데 이런 부채 조정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해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새로 정권을 이제 재창조하면서 새로운 또 5년을 나가야 되는 원년이기 때문에 이 올해가 이제 그런 구조 조정에 조금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 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인 뭐 일자리라든지 이런 사회주의 국가의 어떠한 어떤 그 특히나 신경을 쓰는 일자리 부분이 더 이상 크게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준율 인하를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한쪽에서는 구조조정, 부채조정, 또 건설 부분의 부진, 또 주택경기 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기가 한쪽에서는 좀 쭈그러들고 한쪽에서는 또 금리를 또 낮추고 그리고 혁신성장 기업들의 지원을 정부가 강력하게 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맞춰갈 것 같지만 전체적인 성장률은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성장률이 나올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중국 올해 GDP가 5%를 못 넘을 수도 있다. 네. 5%. 경제 성장 쇼크가 나올 수도 있다. 금융 완화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그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보는 어떤 앵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금융 완화를 하는데 중국 경제 올해 좋겠네라는 것에서는 저는 좀 동의하고 싶지 않고요. 반면에 전체적인 글로벌 미국 중심의 유동성 환경은 안 좋아지는데 중국의 실물 경제마도 마저 조금 주춤한 그런 상태라서 올해는 한국이 매크로 중 측면에서는 샌드위치 되는 거기서 수입 물가는 높고 수출 증가율은 작년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조금 고착화되는
그런 현상이 올해 좀 한국 경제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한지 박사님과 함께 올해 특히 뭐 상반기 정도 지날 때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기 싫다고 안 겪을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물론 이제 안 겪고 잘 넘어가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네, 네. 결국 그건 또 다른 문제를 잉태할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언젠가 한번 하여튼 해결은 아마 좀 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아 과연 저의 계좌는 어떻게 될지 시장에서 또 어느 정도로 이걸 반영하고 어느 정도로 또 충격을 받을지는 한번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 김한진 박사님이 앞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나와주실 네.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들으면서 정신 바짝 차리는 그런 요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다음 주에 이제 오시는 거죠? 네, 자주 나오면 자주 틀릴 텐데 참 걱정입니다. 자주 틀려주세요. 틀려주세요. 네, 제일 좋아. 김한진 네. 박사님 틀려주는 게 제일 좋아. 알겠습니다. 시장에 틀리는 건 뭐 너무 두려워하지 네.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또 어찌 보면 이제 오를 꿈 수 있어 희망 심어주는 게 더 편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또 본인이 또 생각하신 그 바대로 또 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네, 오늘 그러니까 네. 김한진 박사님 얘기가 네. 그러니까 하신 그 이유들 때문에 안 좋다고 좀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게 만약에 아니네 이러면 이제 또 좋아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걸 네, 또 정답으로 한번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 우리 한국이 좋아지려면 이러면 되겠구나 네, 네. 그렇게 좀 활용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